클린스만 감독 이런 나라 좀 망했잖아요. 아주 그냥 맨날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축구계의 BTS라 불려. 축구로 꿈꾸는 미래요? 세계의 평화요? 아, 멋진 표현이네요. 내가 있지만. 새벽 딱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왜 나왔냐? 제가 이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기다리던 스리랑카로 가게 됩니다. 씻자마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몰골이 말이 아닌데 원래 제가 또 몰골이 말이 아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듬어도 그러긴 하지만 바로 순간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스리랑카로 가겠습니다. 슝슝 가시죠. 언제 쪽방송이냐? 짜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아대책에서 전세계 결혼을 맺고 있는 아동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축구를 통한 희망 나눔을 가질 텐데 거의 참가하는 이 스리랑카의 호프컵에 대한 이 마음도 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 패션 괜찮나요? 이게 원래 잘생긴 사람들 말이죠. 연예인들 이렇게 공항 패션이래. 여하튼 곧 스리랑카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세요? 한국까지 갈래. 남미 오는 줄 알았습니다. 18시간을 열심히 날아와서 스리랑카에 와 있는 현지 특파원 박문성이라고 합니다. 아, 처음에는 이런 거죠. 아씨, 나 그렇게 나이 안 먹었는데. 아, 대회장이야. 막 이런 거죠. 대회장은 마치 그 결혼식에서 주례 봐달라는 느낌하고 비슷하거든요. 마스코트 이런 거 시켜주면 잘할 수 있는데, 푸컵이라고 하는 게 축구대회잖아요. 그 축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이렇게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축구를 여는 게 이제 호프컵이니까 끈이 닿았고, 제가 달순의 라이브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축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친필 사인 유니폼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경매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익금을 기아대책에 기부한 적도 있죠. 이 호프컵을 통해서 뭐 손흥민이나 메시와 같은 월클이 나오나요? 지난번 대회 때 실제로 국가대표가 돼서. 진짜요? 네, 그 나라에서. 그냥 물어본 건데?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아대책 유튜브 조대꾸알 부탁드립니다. 네. 축구로 꿈꾸는 미래요? 세계의 평화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축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UN에 가입한 나라보다 FIFA에 가맹한 나라도 많은 거죠. 제가 줄 수 있는 건 좀 더 즐겁고 편하고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들. 그러면 뭐 그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지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해피바이러스가 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세계의 평화? 행복한 데라는데요? 해피 칠드런 센터? 네, 저도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서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좀 비추해 보시면은. 네. 와, 안녕, 예쁘다. 하이. 벌써 어떤 건지 알겠네요. 저는 이것만 있어도 뭔지 알아요. 아이의 셋을 키웠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뭐 놀이방이나 아니면 뛰어노는 데 같은데? 이건 아이들의 사진하고 이런 거구나. 축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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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문성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잘 쉬셨습니까? 바로 그냥 눕자마자 잤습니다. 아, 예. 네. 많이 피곤했었던가 봐요. 네, 스리랑카가 거의 제 고향 같습니다. 아. 저희 센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300m 정도 가면은 그 빈민촌이 있어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오전에는 유치원, 오후에는 방과 후 반으로 한국어, 태권도, 영어, 컴퓨터, 수학, 또 급식. 여기 지역 우리 아이들이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격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역에서도 가난하고 부모가 이렇게 없고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이 예, 와요. 예, 아. 예.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특별히 선별합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많았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 이게
이 축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감독들이 해외에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면 예.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더라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망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우 클린스만 아주 그냥 우리나라도 아니고 맨날 미국에 있고 우리 세계랑카 예, 아. 예, 차입니다. 아 이게 그 실론티에 예, 예. 우유를 넣은 건가요, 그러면? 예.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네네. 같이 마시죠. 현지인들은 더 엄청 달게 마시는데. 어, 이거 맛있네요. 예? 이거 한국에 팔면 안 되나? 예. 그러면 여기 한 300명 정도라고 했나요? 유치원이 60명, 그다음에 방과후반이 150명 정도. 그러면 진짜 300명이네요. 예. 절에서도 유치원 뭐 이런 거 다 해요. 큰 교회 브랜치가 있는데 거기서 또 빈민 아이들에서 급식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저희가 하던 일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어찌 보면 희망센터의 목표는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문을 닫는 날이 예. 가장 스리랑카가 행복해진 날이 되겠죠. 그렇죠. 아, 멋진 표현이네요. 내가 있지만 어떻게 동네 한 바퀴 한번 돌아볼까요? 네. 뚝뚝이 타고 네. 아 뚝뚝이? 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처음이세요? 네. 스리랑카에서 아주 위험한 뭐여기가? 마타폴레아라고 하는데 스리랑카의 사람들한테 만약에 말하면 아야 가고 싶어 제발 안 가요. 근데 왜 저를 여기 왜 데리고 왔어요? 빼라네. 브라질에서 방문은 아니고 가로질러서 간 적은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지금 걸어서 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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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없었어서 아 이제 부엌이시군요. 어제 올 때 목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냥 한방 가는 거 아 지금 뭐 남편도 많이 아프고 지금 수술도 아하 이름이 뭐예요? 리티아. 안녕. 제가 자주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한국말 못하가지고 아니요 한국도 아니고 오면 잠이 안 나와요. 해줄 수 없잖아요. 어떨 때 다 자기들 원하는 게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이 되게 이상해요. 이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뭘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저는 아이들이 다쳤다, 힘들어한다라는 기사도 안 보거든요. 제 마음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거의 괜히 간 것 같아요. 이거 불러 어떻게 레프리! 에이! 레프리! 이거 누군 건데 우리가? 골킥! 온사이드! 골킥! 옵사이드! 노! 옵사이드!